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맨하탄 11번가에 위치한 궁평항에서 낚시를 해볼 건데요. 조금 많이 이르기는 하지만 고구치가 나오는지 살짝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요즘 미국, 인도, 일본, 멕시코 등등등 여러 나라에서 쯔리박을 시청해 주시던데요. 정말 땡큐 포 워칭 마이 채널 쯔리박 미나상 쯔리박 오미 떼꾸레떼 혼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마스테 메르치보금. 와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떠들면서 낚시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한번 던지면 앉아있기 힘들다는 망댕이 전문 포인트인데요. 아 다들 이렇게 조용한 거 보니까 망댕이 새끼도 없는 것 같아요. 보고치는 완전 글러먹은 것 같은데요. 오 입질이 있었는데 입질이 왔어요. 망댕이겠죠? 아이 왜 안 움직여. 어 움직이죠 움직이죠 움직이죠. 아이 지금 입질은 자주 오는데 물지는 않고 지랭이만 깨끗하게 뜯어먹는 거 보니까 여기 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이씨 내 아까운 지랭이. 여러분 드디어 입질 나온 입질이 왔습니다. 샤. 여러분 미션 성공했습니다. 보고치예요 보고치. 좀 많이 작기는 한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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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씨 아까 그놈인가? 여러분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여놈도 새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어, 저 갈매기 새끼가 물어갔어요. 오늘 궁평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낚시하기는 편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낚싯대가 촘촘히 있어갖고 아쉽게도 떠들면서 낚시를 못했습니다. 암튼 비록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대상어종을 잡았습니다. 예, 아마 조금 더 더워지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고 이상 재미지셨으면 좋대구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